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 망원동에 왔는데 우리 뭐 하죠 오늘? 우리 저번에 영동군 갔을 때 네. 만나볼 분이 있다고. 아, 그 형제님, 형제분, 형제분들 슬라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다시 왜 저 부르신 거죠? 아, 촬영 끝났는데? 저희가 잠시 촬영에 잠시 촬영이 있는데. 네. 어잉? 어? 잠시만. 어? 뭐지? 어? 이거 통으로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손님도 혹시 악기로 만들고 싶은 재활용품이 있다면은 다음 촬영 때 하나 들고 와주세요. 악기로 만들고 싶은 재활용품이요? 뭘 가져오는 게 좋을까? 이야! 이게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보내준 병뚜껑이에요. 짠. 잘 쓰겠습니다. 감사해요. 어, 근데 여기 길거리에서 마주쳐요? 운명처럼? 아니, 작업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요? 어, 뭐야? 안녕. 어? 어, 안녕하세요. 오! 저희는 피브로디오고요. 저는 자이언 루즈라고 하고. 저는 동생 렉터즈죠. 여기는 재활용 악기들도 있고 실제 타악기들도 있고.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재활용을 하니까 뜻깊은 것 같거든요. 둘이 브라질에 처음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네. 길에 있는 고물들 있잖아요. 네.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워가지고 버스킹을 해서 밥 먹고 약간 생존으로 했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네. 또 제가 이런 거 막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막 버려지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시 또 사용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메시지 같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니까 이거는 밥 나무 씨앗 요구르트 이런 것도 다 모이면은 얘네들이 악기가 되거든요. 리코드 소리는 안 나네요. 요거는 나요. 요거는 어, 오카리나처럼 만든 건데요. 1번 아웃. 오, 대박. 이거는 이 손님이 우와, 저 한번 해볼래. 네. 이영범불배 똥발바타 똥발바타 이영범불배 똥발바타 똥발바타. 저 오늘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동생이 또 온다고. 네, 추님을 위한 특별. 여기 보시면 내빈용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만들었어요. 설렘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꼭 세워야 돼.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 제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악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져온 병뚜껑으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거? 오! 이런 것들 만들면 되겠네요. 오, 좋다. 쭈꾸미 다리 만들자. 아, 쭈꾸미 다리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쭈꾸미 다리. 지구리 지켜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악기 척척 박사님. 렉토 루즈님. 노동은 제 친동생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진짜? 친형제거든요. 아, 역시 그러면은 동생이 해야죠. 네네. 아, 네. 형님색색이다. 네, 이것만 봐도 되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엄청 예뻐요. 아, 이제 모여가지고 여기에 달 거예요. 아하.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넣고 집어넣고 네, 묶으면 끝. 너무 막 정확하게 한다기보다는 막 무작위로 부딪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요. 노란색. 아직 모르겠다. 이게 많이 달려야 돼요. 이렇게 아. 서로 부딪힐 정도로. 대신 플라스틱은 영원하다. 죽을 때까지 썩지 않으니까. 그니까요. 손자한테 물려줘도 되고. 오, 돌잡이에 그거 놔도 되겠다. 그쵸? 그쵸. 저는 음악을 하겠습니다. 응애. 피브로 듀오에서 피브로 뜻이 그런가요? 퍼커션 브라더스인데 아. 이제 형제다 보니까 피 형제. 엄청 유치해요. 네, 약간... 피로나는 형제. 저희 이름을 포르투갈어로 바꾸면은 저는 자이언 루스거든요. 루스? 영자 돌림이라서 이제 자이언 루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렉토로. 렉토는 뭐예요?
많이 생각하다가 렉터가 약간 스트레이트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빛이 보면은 막 네. 구름 사이로 빛이 쫙 굴곡 없이 빠지잖아요. 저도 조명을 받는 사람이고 해서 조명을 받는 사람. 대형제다. 항상 이래. 네,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게 형제 바이브구나. 조명. 저도 조명을 받는 사람이고 해서 이런 뚜껑들이 진짜 버려지는 게 많잖아요. 아, 그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방앗간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악기들 있잖아요. 테스트 중이야 이게. 진짜요? 이게 이제 소리 너무 괜찮아요. 마크와 이 소리 안 들어봤잖아요. 아까 앉아 계셨던 거가 아니라 이거 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연주 안 했는데요? 이 이거조차 나무를 사용 안 하려고 더 얇게 만들었어요. 3일 동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이거 저 그것도 있어요. 치약자개, 튜브자개 있잖아요. 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온다. 저는 연주하시는 거 그때 봤는데 혹시 지켓츄는 보신 적 있으세요? 지켓츄 봤죠. 어? 진짜요? 네. 네, 저도 봤어요. 그 농촌 갔던 거 있잖아요. 아, 경주 가신 것도 봤고 80만 명 넘으셨던 것 같은데. 384명. 만들면서 이거 막 자가격리 영상 봤거든요. 네, 브이로그. 아니 계속 보게 돼. 와, 대박 감사해요. 재밌어가지고. 너 구독 눌렀냐? 아 눌렀죠 당연히. 진짜로? 네. 인증 들어간다. 네. 아니요. 저는 볼 때 하려고. 며칠 전에 뭐 또 웨딩드레스 입고. 맞아요, 결혼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축가 그렇게 한번 추 불러주세요. 아, 했어요. 아, 둘 다 결혼했어요. 이미 해서 뭐 다음번에 할 때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는 인도에 여행 갔다가 네. 네, 많이 다른 거. 많이 다른 거. 아, 좋다. 오, 딱 된 거 같아요, 같이. 네, 됐네, 됐네. 됐네. 좋았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한 팀이에요. 네. 저희 이름 뭘로 할까요? 루즈니까 셋 다 루즈. 아, 음악을 발라버리겠다. 루즈 발라. 좋아요. 루즈 발라. 루즈 발라. 이름 이쁘다. 네. 느낌 있다. 루즈 봐. 모자를 받은 걸 쓰봤습니다. 아, 이거 딱이에요. 여기 캐스터는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뭐 피브로 듀오의 간단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럼 연습을 한번 간단한 걸 네. 해볼게요. 어떻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얼굴 때리는 거죠? 여러 가지 악기들을 더 챙겼어요. 이거는 코코넛 악기, 국자. 우와! 옵션! 옵션! 아, 너무 좋아요, 얘. 여기 지금 다 제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의 음악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잘한다. 대박이다. 좋아 좋아. 아니 중간에 아까 브레이크에서 솔로 한번 해도 되겠어. 그래요? 솔로를 줄 때는 자유롭게 해도 돼요. 저희가 잘하기 때문에. 커버 쳐주실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죠? 그러면 약간 뭐 이런 거 하나. 제스처 하나. 아, 어떻게 뭐 루즈 발라 뭐 이런 거. 오, 약간 뭐 아이돌 스타 하시네요.
해볼게요. 그럼 둘, 셋 하면 안녕하세요 루즈 발라입니다 하면서 제스트하는 네.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저의 루즈 발라의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미 여러분 다르다. 어 잘하신다 진짜. 처음인데 이렇게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 아, 땡큐. 우리 루즈발라의 공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연은 500만 원. 어, 이건 그냥 집에서도 조그만한 플라스틱이나 안 쓰는 냄비, 국자 같은 걸로도 만들어서 그냥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냄비들 소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소리들이 주는 재미도 있고 상상력을 계속 풍부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 재활용 악기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오늘도 씨앗을 드릴게요. 어? 저번에 안 주셔가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우와. 감사해요.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제가 씨앗 하나씩 봤거든요. 농장을 해서 엄청나게 자라게 되면 수확해서 드릴게요. 아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되게 문제되는 부분인데 이걸로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어떤 또 공연하면서 즐거움도 줄 수 있잖아요. 둘, 셋! 루즈 까먹으신 거 아니죠? 갑자기 아, 해체해야 되겠네. 네, 우리가 바르니까 좀 약간 웃기고. 둘, 셋, 루즈 발라. 오늘도 지구를 지켰다. 지켜줘. 계속 이것만. 지켜줘. 난 이걸로.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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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줘.